제가 이전에 썼던 이런 노트들을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아마 제가 뭘 보면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벌써 올림픽 끝난 지가 오래돼서 여러분 올림픽 얘기도 식상하게 들리실 텐데 그 당시 이제 얼마 안된 파리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한 여자 선수가 권투 선수인데 36년 만에 우리나라 권투 메달을 가져온 선수가 있습니다. 전 우리나라 원래 권투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권투의 메달이 지금까지 36년 동안 하나도 없다가 이 여자 선수가 처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임애지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선수 경기를 아마 우연히 봤나 봐요. 그때 어떤 경기였냐면 상대방 선수가 콜롬비아 남미 콜롬비아 선수였는데 좀 약간 무섭게 생긴 선수였어요. 우리나라 이미지 선수는 하나도 안 무섭게 생긴 선수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격투기 같은 거 하면은 좀 무섭게 생긴 선수와 순하게 생긴 선수가 있으면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좀더 무섭게 생긴 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싸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우습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보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선수가 펀치를 날리는데 제가 너무 웃겼어요. 뭐냐면 이 선수가 그냥 이렇게 날리는 게 아니라 날리면서 맨날 소리를 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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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펀치를 날리는데 우리 이메지 선수는 그런 소리 안 내요. 막 깍깍 이러면서 안 하고 탁 때리고 탁 빠지고 탁 때리고 콜롬비아 선수는 얼마나 소리를 내는지 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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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콜롬비아 선수가 이기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뭐 생긴 것도 그렇고 소리도 내면서 막 공격적으로 하니까 근데 점수를 보니까 이미지 선수가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콜롬비아 선수는 소리만 내고 동작만 막 크지 정타가 안 맞는 겁니다. 가서 딱딱 맞아야 되는 건데 맞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이미지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잘 이기고 다음 라운드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우리는 소리만 크고 생긴 것만 무서우면 뭔가 더 잘해 보이지만 전문가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를 아무리 크게 내도 아무리 무섭게 생겨도 펀치를 크게 휘두르고 공격적으로 나와도 실제로 점수가 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맞아야 정타가 들어가야 이게 점수가 되는 거죠. 문신으로 도배를 해도 그게 승리를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펀치가 맞아야 합니다. 이게 권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타격 스포츠가 다 그렇습니다. 펜싱 할때 보면은 막 자기가 이야 하는데 상대방 선수가 이겼어요. 내가 아무리 포효하고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그게 이긴 건 아닙니다.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빈수레는 든것 없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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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슉! 뭐 이건 입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봤자 다 헛된 주먹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빈수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누르며 겁박하며 기죽이며 멋지고 화려한 거 보여주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빈수레인 겁니다. 소리만 크게 내고 있는 것이고 무섭게 생기기만 했지 진짜는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의 내면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겉으로 꾸미고 겉으로 잘하는 것보다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칠한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빈수레가 요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정말 빈수레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다닌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오늘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깨끗한 잔이다,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은 무덤인데 밖에 회를 칠한들, 회가 아니라 색깔을 겹겹이 입힌들 그 무덤이 바뀌겠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그 전에 어떠한 시대보다 겉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매끈하고 반짝거리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아티스트 중에 제프 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은 매끈한 재료로 귀여운 사물들을 표현합니다. 이 조형물들, 반짝거리는 매끈한 것들이 수백만 불 나가면서 어마어마하게 팔리면서 스타 작가가 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매끈하고 반짝거리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20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긴 옷을, 멋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바닥에 질질 끌리는 옷을, 긴 수를 달고 다니면서 시장을 다니면서 인사를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구제를 할 때도 돈을 짤랑짤랑 거리면서 내 돈 받으십시오. 던져주면서 구제하고 한마디로 화려하게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절대로 화려해져서 안 됩니다. 제가 뭐 종교생활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는 것은 화려한 게 아닙니다. 소리가 날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화려하게 입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바리새인이 아마 올림픽에서 복싱을 하면 야야야 소리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일 거예요. 야야야 슉슉슉. 되게 싸움 잘하는 것 같지만 펀치 하나에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눈물이 나도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지만 요란하기만 하면 펀치 한 방에 나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저런 일로 만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 만날 때 제가 목사라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뭐 돈 잘 버세요, 뭐 이렇게 여기 투자하세요, 이런 거 아니죠. 제가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해봤자 도움도 안 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회장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정말 영원한 게 그 삶 속에 뭐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다 새벽 예배 드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빈수레가 요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 한 분이시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대단하게 인정받고 사람들 지나가면 다 인사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명석교회에 이제 벌써 꽤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게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가 인사 안 하면 저 사람 우리 교인 아닌가? 그러면 진짜 아닌 경우가 많아요. 화장실 왔다가 만난 사람들, 뭐 이런 분들. 어제는 제가 아산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아무도 저한테 인사를 안 하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웃기죠? 수천 명이 있는데 아무도 저에게 신경도 안 쓰고 인사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뭐 설명도 뭐 잘해 주시지만 우리 교회처럼 친절하게 설명 안 해주잖아요. 네. 이쪽으로 가세요. 좀 복잡하죠?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근데 마지막에 제가 어디 갔는데 제가 이제 제 거를 이렇게 내니까 그분이 받으면서 어머 김하나 목사님? 그래서 제가 위로받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아니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 모이고 나는 그 모임 끼지 못하고 그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나는 예수님 그 내면이 건강하면 괜찮습니다. 뭐 내가 대단하게 쓰임받지 않아도 괜찮고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런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거에 목을 맵니다. 내가 저기 끼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마음이 속상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괴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다시 나는 회칠한 무덤인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스련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 나중에 노벨상 받은 스피치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작가들은 로켓도 없고 아무 무기도 없고 공공연한 폭력에 대항할 만한 아무런 군사적인 힘이 없지만 한마디의 진리가 세상의 모든 것의 무게보다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솔제니친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의 진리가 이 세상 무엇보다 더 힘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힘있는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건강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처럼 뛰어난 외모를 가진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무겁고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폭력이 있는 곳에서도 진리로 살아낼 수 있고 가벼움이 지배하는 곳에서도 진리로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또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허무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가을바람 불기 시작하면 또 마음이 또 흔들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 많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났네 20년이 지났네 내가 뭐 한 걸까?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충분한 겁니다. 우리의 업적으로 자꾸 삶을 돌아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업적을 이 땅에 남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남들한테 박수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정말로 인생의 의미 있느냐? 여러분 박수가 사라지면 똑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박수를 많이 받아도 결국 그 박수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힘든 거예요. 영화배우가 100만이 오는 영화 이야 어떻게 100만이나 영화를 봅니까? 네? 한 사람이 5천원씩만 해도 그게 얼마예요? 계산은 여러분의 몫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천만 영화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는 천만 영화도 많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찍었던 사람이 다음에 천만 또 찍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괴로운 겁니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천만 봤는데 이번에 500만 보면 완전한 실패자예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야, 나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전도자 코엘렛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다 해본 거거든요.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고 물질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힘도 헛되고 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 숨과 같이 가벼워서 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이 헛됨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채워주는,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것은 더 많은 지혜도 아니고 더 많은 물질도 아니고 더 많은 기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비행기에서 커피를 마시지 마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분이 이 기사가 말하는 게 아마 한국 항공사는 아니겠지만 외국 항공사에서 일했던 많은 승무원들이 말하기를 비행기 안에 있는 물탱크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뭐 비행기도 안 타니까 걱정할 일이 없지만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주는 커피 막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 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더러울 수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근사한 잔에 나오는 커피가 더러운 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겉으로만 판단한다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다 모른다는 말입니다. 새벽 예배 잘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저런 타이틀 갖고 있으면 우린 다 좋은 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런 분들 가운데도 작은 것에 넘어지고 누구보다도 세상적이고 자녀들을 키울 때는 믿음으로 키우지 않고 이익과 손해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이 아니라 이익이 중심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 우리가 비록 아름다운 화려한 잔이 아닐지라도 질그릇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면, 우리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빛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게 자유함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충분하십니다. 예수님만 그 안에 꼭 품으십시오. 그러면 지금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꾸러뜨려도 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안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안이 더 빛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